시어머니께 그냥 어. 부탁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엄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맡길 만한 데가 아니에요. 너무 또 많이 키우셨잖아요. 왜냐면 손자, 손녀만 해도 16명이거든요. 첫째가 2명 낳았지, 둘째가 3명 낳았지, 셋째가 3명 낳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리듬을 탄다. 그래서 첫째가 2명 낳았지, 둘째가 3명 낳았지, 셋째가 3명 낳았지, 이렇게 해서. 엄마가 다 봐주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봐줬잖아요.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아이는 엄마가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애, 얘 똑같이 생긴 조율이라고 걔를 지금 봐주고 있고, 엄마가 허리가 좋지가 않아서. 한 번은 조율 이유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잘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유식 그릇을 확 집어던져.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 기술을 연마해갖고 부엌까지 착 던져.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예 아무리 그 우주를 음식을 챙겨 먹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엄마한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죠. 처음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시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냥 어머니 제가 지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을 거고 그냥 한번 우주도 괜찮은 애니까 한번 좀 잘 좀 지내보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면서 음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하시는 분이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사세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하고 안 살고 이제 봐주러 오셨을 때 그때 완전히 막 이렇게 진짜 계절 음식으로 반찬 쫙 해주시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다르죠. 예. 우리 엄마가 오면은 제가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 한 걸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고.